여기는 신대방역에서 가깝고요. 신사시장이라고 이제 재래시장이 있는데 거기 근처입니다. 여기가 방 크기만 조금 작고 깔끔한 거 보다시피 좋고요. 채광이 1등입니다. 1등. 여기 창도 넓고 오늘은 지금 흐리고 눈이 오네요. 눈이 오는데 이쪽이 막힌 거 없이 정남향입니다. 여기 조금 예전에 살던 분이 뭐 해를 가리기 위해서인지 뭔지 뭘 붙였나 봐요. 그래서 좀 약간 좀 불투명하게 돼 있지만 정남향에 앞에 도로가 있어서 해는 아마 아주 잘 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. 건물 연식은 신축급은 아니지만 그래도 여기 보면 장판이랑 벽지랑 벽지가 화이트 톤은 아니지만 그래도 막 촌스럽거나 그러진 않아요. 뭐 무난하니 괜찮은 것 같습니다. 가격은 500에 40입니다. 여기서 이렇게가 3m 10, 여기서 이렇게가 2m 60입니다. 그래서 요 500에 40 정도의 가격대로도 크기도 무난하고요. 여기서 이렇게가 2m 60이니까 침대가 보통 2m 정도 하잖아요. 그리고 60 정도 공간이 더 남는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요 옷장이나 이 서랍장, TV 다이겜 서랍장은 뭐 빼달라고 할 수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빠질 수 있는 분리가 되긴 합니다. 화장실에 창문이 없다는 게 좀 아쉽지만 여기는 위치가 워낙 좋아서 골목이 아예 없습니다. 그래서 좀 나는 골목이 아예 없이 큰 길가를 원하고, 그리고 채광이 난 좀 채광이 좀 예민하다 하신 분들에게는 강력 추천드립니다. 보증금 조절은 아마 500까지만 될, 1000까지는 모르겠지만 2000은 때려 죽여도 안 되고 관리비가 9만원에 난방이 포함입니다. 난방이 포함인 집들은 저는 좋아요. 겨울에 방 이렇게 찌그러 다니면 난방이 포함되는 집들은 방이 따뜻하고 안 포함되어 있는 집들은 방이 차갑습니다. 근데 지금 여기는 난방이 포함되어 있어서 방이 따뜻하네요. 오늘 날씨가 흐린데도 앞에 해를 날씨가 흐려서 해도 잘 안 뜨는데도 불 꺼도 어둡지 않죠. 그래서 채광이 창문도 크고 아주 좋다는 그런 장점이 있는 그런 집입니다. 재생목록 누르시면 1000개 정도의 방 영상이 있습니다. 가격대별로 정리해놨으니까 시세에는 많은 도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.